사람을 찾는 건지 시체를 찾는 건지. 너는 본청 실종팀 가가지고 공조 좀 해. 사니 급해. 공조는 개뿔. 얘는 피해자한테 관심도 없어. 저 집에 팬이한테 들키면 쥐두새도 모르게 죽어. 어젯밤에도 사람이 죽어나갔어. 아무리정도다 버스 놓치지 말고 얼른 가버려. 왜 저래? 아, 무슨 버스가 하루 한 대밖에 안 다녀? 내가 오늘 하룻밤 묵어야 될 것 같은데 너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니? 엄마가 안 와요. 실종년이가 왜 여기 같이 있으면 좋게. 만약 이 마을을 나갈 수가 있게 되면 그땐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마십시오. 실종 사건은 무조건 진행형이야.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 찾는 팀이니까. 그때 살아남은 애들 혹시 사진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? 제 약혼녀 찾고 있는 겁니다. 김욱 씨가 귀신을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도와주세요.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해? 살아있어.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심정이야. 죽었지만 몸을 못 찾은 자들, 실종된 망자들이 여기 머물다 갑니다. 흔적도 없이. 아니 아저씨랑 나랑만 저게 보이는데 저게 왜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아요?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산 사람인지도 몰라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실종 귀신 전용 구역이다. 지금 나한테 그 말을 믿으라고. 시체 찾는 것 같더만. 아저씨 전공이잖아요.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? 너 대체 누구야? 누가 시킨 거야? 전 셋 다 연관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마지막 승리가 여긴데. 좀 찾으러 와주세요. 웬만하면 조심하는 게 좋아. 한 시간 급해 사람 목숨이 달린다고. 아! 쓸데없이 엄한 사람 잡지 말고 가서 나쁜 놈들이나 잡아.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우성을 쳐도 우린 바깥 세상에 해를 끼칠 수가 없어. 그들에겐 닿질 못하니까.